뜨거워! 살려줘! 살려줘! 골중 맛이 어때 이 자식아? 정신 번쩍 들지? 내가 왜 갑자기 지옥에 있는 건데?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! 야, 진짜 양심 없는 새끼구만. 네가 뭔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알려줘. 어디 보자. 유승민. 전 수민이가 아니라 수민이에요. 예? 유승민씨 아니세요? 아니야 이 씨발 새끼야. 어? 아니 어? 그럼 왜 거기 계세요? 내가 어떻게 알아. 이 씨발. 어? 꿈이었구나. 근데 왜 아직도 불지옥처럼 뜨겁지? 그야 현실도 불지옥이니까요. 와씨, 니들 왜 다 벗고 있어? 혐오스럽게. 집사 나 같으면 이 날씨에 저 두꺼운 털가죽을 걸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? 하긴 찜질방에서 패딩 입고 있는 느낌 같긴 하겠네. 그럴까? 그냥 한 대 장만해버려. 보자, 내가 지금 계좌에 총 23,000원이거든. 이 정도면 살 수 있나? 그건 내가 묻고 싶다 이 개새끼야. 우리가 에어컨 살 돈이 어딨어. 그럼 선풍기라도 사면 안 됨겨? 이러다 진짜 다 죽심겨. 맞습니다. 요즘 선풍기 싼 거 2만원이면 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랬는데 치킨 vs 선풍기 중에 뭐 고를래? 당연히! 그래서 뭐 어쩌라고? 아이씨, 돈 없다고 새끼야! 엄마 찬스 안 돼용? 지금 용돈도 끊길까 말까 하는 마당에 에어컨 사달라고 하면 그냥 사용이야 임마! 어차피 더워서 뒤지나 엄마한테 뒤지나 거기서 거긴데 목숨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아용? 야 이 새끼야, 그게 무슨 그런가? 아, 예 어머니! 무더운 여름인데 강요하시옵니까? 아이, 뭘 무슨 꿍꿍이에요. 그냥 어머니 잘 지내시나 안부 전화 드린 거죠. 근데 어머니 참 덥죠? 네네, 그죠? 그래서 그런데 혹시 에어컨 한 대만... 아이씨, 그러게 뭔 놈의 에어컨이야! 너희와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. 다음 생은 이런 거지 집사 말고 에어컨 있는 부자 집사 만납시다. 이 씹걸룩 새끼가! 아, 어떻게 에어컨을 구할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응? 가! 그렇지! 이거거든! 여름엔 역시 에어컨 풀파워로 틀어놓고 이불 덮고 누워있는 게 국룰이지! 저기... 확실한 깜짝이야! 누구세요?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. 대체 은행에 동물들 끌고 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? 아, 여기 동물 출입 금지죠? 야, 니들 빨리 나가! 됐죠? 저 한숨 자야 되니까 한 2시간 있다가 깨워주세요! 여보세요? 경찰이죠? 저기 혹시 경찰서에 에어컨 있나요? 야, 오히려 좋아! 은행보다 여기가 더 시원합니다! 천국이 따라 없음경! 나오세요! 예? 왜요? 왜긴 왜요? 집에 가라고요! 왜 벌써 집에 가래요? 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신 건 아니라 그냥 훈방 조치해드리는 거예요.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. 그 징역까진 안 갈 만한 범죄 뭐 있지? 이거 어때용? 네, 여보세요? 네? 경찰서요? 아니 경찰서에서 무슨 일로? 예. 아, 제 아들이 경찰서 에어컨을 뜯어서 도망가다가 붙잡혔다고요? 아, 예. 곧 갈게요. 예. 전기세도 거의 안 들고 심지어 과금도 거의 필요 없는 과금 유저 추가형 해제 오브 해제 게임! 본격 방치형 액션 RPG 모바일 게임! 짐승 친구들 키우기! 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에서 지금 다운받으세요!